어떻게 해야 될까요, 선생님? 저는 가족에 대해서 그냥 찢어버리고 싶어요. 지금 세라가 가족 그러면 마음이 너무 힘들고 복잡하기 때문에 가족을 그려보라고 했더니 세모 네모 동그라미를 그렸거든. 그러니까 이 가족을 대상으로 인식하는 것조차가 본인이 너무 마음이 힘든 것 같아. 그냥 도형으로 표현을 했고 그 다음은 그래도 이 기억을 되짚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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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또 생각해봐서 그 하나 있었던 유일한 그래도 아 우리 아빠가 날 이렇게 안아주니까 내가 되게 편안하네 내가 되게 안전하네 그 기억 하나를 떠올린 것 같아. 그러니까 세라가 크면서 얼마나 이러한 안전과 보호가 중요했을까 이런 것들이 얼마나 필요했을까 하는 거를 이걸 통해서도 좀 알 수가 있어. 선생님 어떡해요 저는? 마음이 참 힘들었네. 그랬네. 어린 나이에 참 버거웠겠네. 세라가 이런 마음을 가진 것 자체가 본인의 이 어려운 갈등의 문제가 반 정도는 해결이 된 거야. 다만 이제 이것을 좀 어떻게 나아가야 될지 그리고 그간 상처받은 것들을 어떻게 좀 도포하고 회복해 나가야 될지가 앞으로 남은 과제거든. 솔직히 저는 가족에 대해서 바라고 희망하는 것들이 생겼으면 좋겠거든요. 그것들을 고민해보는 시간이 될 것 같고 처음으로 그 과정이 쉽지만은 않을 것 같고 좀 고통스러울 것 같은데 얻어낸다면 제가 엄청나게 성장할 거라는 희망은 있어요. 얻어낼 자신이 있다기보다는 꼭 넘어보고 싶은 산이에요.